전북 전주 지역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주시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. 개관식에는 전라북도 기독교 성지화 사업 추진 협의회 원파련 이사장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기념관이 숭고한 신앙 정신을 물려주는 성지가 되길 기도했습니다. 한국에 오셔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워서 선교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그들의 신앙 정신, 희생 정신 이곳에 담아서 또 우리 후대에게 잘 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념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고. 전주시 완산구에 조성된 전주시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은 미국 남장로교 소속 7인의 선교사가 조선에 파송된 배경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전주 개신교인들의 활동을 담은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. 또 구약전서 초판본 등 근대 기독교 유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